안녕하십니까. 내통의 현장 고향이 보인다. 오늘 전주에서 준비했습니다. 요즘 네. 날씨가 상당히 무덥습니다. 아, 네, 맞아요. 숨이 콱 막히는데 7, 8월에는 어디 갈 생각 하지 말아라. 되게 이제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계신데 사실 이때 떠나는 또 피서가 제맛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우리 지역도 여름 휴가지로서 각광받는 곳들이 참 많습니다. 네, 네. 각기 뭐 농촌 체험 마을도 많이 하고 있고요. 지역 곳곳에서 또 다양하게 축제도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8월 초에 부안에서는 뽕축제가 열린다고 하니까요. 많이들 찾아오셔서 지역의 네. 건강한 먹거리도 맛보시고 또 명소도 함께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라북도로 오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저희와 함께할 세 분입니다. 이모희영, 김지혜 리포터, 그리고 김초희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김지혜 리포터, 오늘 어떤 길 안내해 주실 건가요? 네, 저는 편안한 풍경 일품인 완주군 화암사길에 다녀왔습니다. 네. 산 중턱에 고요하게 자리 잡은 화암사를 시작으로 완주군 일대의 길을 걸어봤는데요.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기대가 크고요. 자, 김초희 아나운서. 네, 네. 오늘 어떤 소식이에요? 네, 일제시대에 만들어진 양곡 창고와 가옥이 새로운 문화창조 공간으로 재탄생됐습니다. 잠시 후 화면으로 함께 할게요. 네. 네. 자, 그럼 이모영 리포터 소식부터 만나볼까요? 이모영 리포터, 오늘 어디 다녀오셨나요? 네, 매운맛, 단맛, 쓴맛. 아, 이 세 가지 맛을 한꺼번에 담고 있는 그런 채소를 혹시 알고 계신가요? 글쎄요. 오. 뭐 매운맛하고 쓴맛은 어울리는데 네. 그 사이에 단맛이 들어갔다고 하니까. 네. 혹시 굳이 설명을 하자면요. 인삼도 아닌 것이, 마늘도 아닌 것이, 부추도 아닌 것이 이 세 가지 맛을 다 담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게 무엇인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함께 출발하시죠. 멀리 모악산이 바라보이는 김제시 금산면 청동리. 이곳에 건강은 물론 분홍의 꿈도 파릇파릇 자리하게 하는 채소가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사장님! 이곳에 특별한 채소가 있다고 해서 왔는데 제가 잘 찾아온 거 맞나요?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그 채소는 뭔가요? 요겁니다. 삼채에 대해 알고 싶어 찾아간 곳은 바로 삼채 시험 재배장입니다. 이곳에 가면 삼채의 매력에 푹 빠진 분들을 만날 수가 있는데 바로 이분들입니다. 저 호영 씨 전혀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안 쓰더라고요. 네. 워낙 일이 바쁘셔서. 걔네도 이미 쪼개져 있어요. 자연스럽게 쪼개진 놈만 단 옮겨 심을 때는 분명히 잘라줘야 돼. 우와. 이게 지금 4월 20일 날 심은 삼채인데 이 굵기가 이렇게 요 정도 두께를 뽑아내야 돼. 아직 애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정도 굵기까지 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돼요? 시간은 지금 저는 4개월을 봐요. 그러니까 심은 지 식지 한 날로부터 4개월. 근데 우리나라 기후로는 한 5개월은 키워야 돼요. 어떻게 하면 삼채를 잘 키울 수 있을지 서로 정보를 나누는 이분들은 저마다 삼채에 푹 빠진 사연들이 있었는데요.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길고 긴 사연 한번 들어보시죠. 직장암 이쪽 수술하고 변 볼 때도 힘들고 그래가지고 제가 솔직히 이거는 화장실에 가서 고생하시는 분들은 진짜 드시면은 짱이에요. 당뇨를 하는데 15년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인을 소개해서 풀이 있는데 자꾸 먹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움직인 척 가서 한번 먹어봤습니다. 그때 심근경색 수술을 하고 난 다음이었어요. 근데 50일 후에 피를 가서 검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박사님이 저를 탁 쳐다보면서 피가 많이 깨끗해졌네요 그러더라고요. 이분은 삼채뿌리를 수시로 가지고 다니시면서 드신다네요. 네. 건강식이네요 그야말로. 네, 네. 첫째는 먹으면 감기가 안 온다는 거. 두 번째는 기력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 네. 그거는 진짜 자부를 해요. 삼채 뭐 딱 한 가지 효능 정말 좋다라는 거 하나 꼽자면 먹고 네. 잠자고 일어나면 합니다. 아주 확실한데요. 먹고 잠자고 일어나면 삼채 효능은 알 수 있답니다. 야, 저 그늘망 밑에 자라고 있는 게 다 삼채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보기엔 그냥 부추 같기도 하고 잡초 같기도 한 푸릇푸릇한 삼채. 이게 뭐길래 사람들이 그렇게 침이 마르게 칭찬하는지 너무 궁금했어요. 드셔보세요. 그냥 생으로 먹어도 돼요? 아, 그럼요. 그냥 무슨 풀맛일 것 같은데 왠지. 쓰기도 네, 하고. 부추 맛일 것 같기도 하고. 끝에는 살짝 달달한 맛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렇죠. 달고 쓰고 매워서 삼채라고요. 또 이 뿌리 쪽을 드셔보시면 네. 인삼 맛이 나요.